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말에 가면 묶어있는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이 이리로 데려오려라. 누가 만약 가지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옆 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큰 명절이 예루살렘 성으로 갈 거예요. 지금 큰 정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나귀 주인이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면 해야 됩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자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옷을 길을 깔았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맞을 때 쓰는 나뭇가지를 버리죠. 사람들은 앞뒤로 따라가며 깊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 수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올해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소개시켜 준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됐어요.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 제자들은 물었어요. 어디서 명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성 안에서 들어간 사람을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집으로 같이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은 꽉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때 없어도 서로 사랑하려라. 알겠지?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빵이 먹어라. 예수님이 빵이 잘라주시며 말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이 서로 나눠 먹든 몸도 너희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하실지 걱정되었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꼭 돌아가실 것만 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를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들은 대신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원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는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찢고 피 흘린 일을 기억하려라. 하나님이 이 시선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리는 누군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빌라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묻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만 해요. 사람들이 마구 때렸어요. 가시왕가를 만들어 버릴 수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힘지쳐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이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자신도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저리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 한 명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신입인 빛을 입고 세상 눈 밖으로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두었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 마리아는 무덤 안이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아무곳에도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 마리아는 말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엉엉 울며 있었어요. 웅큼한 몸이 비쳐 무덤 안을 들어보았어요. 마리아는 흰 옷을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하고 뒤를 돌아왔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굴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이 물었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같이 먹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씀하셨어요. 거가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 바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자랑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 바다에서 만난 제자들을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했던
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있었어요. 곧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이 본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부탁 지키하여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오직한 분인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갔어요. 이곳도 저곳도 가고 그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용감하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이 이상한 가족의 가을로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자 기뻐했어요. 더 열심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이 말을 떠나세요. 한 천사가 빌립이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넓고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높은 관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피오가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도 도와줄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네, 대답했어요.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도와드리려고 여기를 보내셨는데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셔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에피오의 갈림이 빌립이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았으니까요. 갈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예수님이 무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효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는 것도 미워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왜 따라해야 해? 사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괴롭히고 난리였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코까지 갔어요. 그곳에 멀리 떨어진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더 있는 제자들을 붙잡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만 더 이상 예수님이 따르지 않겠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코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춰 둘렀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말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예수란다. 목소리를 대답하려라. 나를 따라오거라. 이제 사울왕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거려요. 사울왕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와 다닌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